분의장 정리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죠.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박준남 매니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또 치킨 교환권 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치맥하시면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박준남 매니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지금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리뷰하고 새로운 이야기 해볼게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학주가 신풍대학이 좀 안 좋으면서 오늘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대학주가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총을 너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선보였던 것 저점 있는 종목 한번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계약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이제 공개했던 종목들인데, 어떻습니까? 신풍계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제 저점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대하제약 같은 거, 이런 종목도 하나 좀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하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신풍계약은 한 30배 같지만, 이런 종목들은 제약주 종목들은 하나도 안 갔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약주에 대해서 손익계 가지 마시고 이거 관심 종목 넣어놓고 항상 주가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니죠. 항상 제가 하는 말 주가는 내가 사기 싫을 때 사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약주 이제 반등 오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화제약 리뷰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 빅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 키워드 정리해 보죠.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수도 좋네요. 네. 뭐 좋겠고요. 하여튼간 7월 동안 지수가 좋아서 많은 또 수익률을 선보여야 되는데 8월 달에도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빅데이터로 보는 시장. 오늘의 키워드는 코로나 바이오도 있었지만 게임 비대면. 왜 이제 게임 비대면이 오늘 그 키워드로 이게 확정이 됐냐면 그동안 우리 언택트 비대면. 관련 실적들이 이제 언제부터 나옵니까?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네이버나 카카오 대형주들을 비교할 때 게임 비대면 이게 이 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증시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단 키트도 당연히 좋겠죠. 실적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기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일제약, 신풍제약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같은 많이 막 10대, 30대 간 종목들은 매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는 거다 싶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양제약이나 뭐 대정화금이나 하일약품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좋고요. 신단키트는 이번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죠. 시세지나 뭐 랩지놈 키트나 사실상 그게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나 옴니 시스템, 센텍, 액세스 바이오, 우리들 제약 같은 종목이 흐름이 좋았고요.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뭐 다 가지는 않지만 전 종목이 다 가진 없어요. 신테홀딩스나 프로텍, LG세미콘 종목 흐름 좋았고 2차전지, 전기차가 유럽에서 많이 팔렸으니까 성신이익이나 2차전지, LG화학이 실적이 엄청나게 언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첨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대면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죠. 구글. 우리가 구글은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국내 주식은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다우데이터죠.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대면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곤 플라이, YJ 게임즈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앞으로 5G나 스마트폰이나 비대면이 계속되면 일단 콘텐츠, 게임도 그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비대면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오늘 꼽혔네요. 비대면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박준남 매니저를 응원하는 많은 글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변선홍님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파이팅이라고도 해주셨고 그리고 꼬야님은 박준남 대표님 오늘도 수익내는 좋은 종목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그에 맞는 종목 준비 오셨어요? 네, 상당히 또 응원해 주시니까 기운도 나는데 이게 책임감과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신중하게 종목을 선정해서 항상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하고 컨택트하고 실적하고 게임까지 들어가 있는 종목.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이고요. 네. 네, 코드명은 207760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좋으니까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미스터 블루가 역시 게임에 요즘 좀 더 좋으니까 선정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비대면 컨텐츠.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견줄만한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키워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이 기업이 빅데이터를 회원수 5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죠? 이 빅데이터 가지고 뭘 할까요? 아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600만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 컨텐츠 웹툰, 게임, 흥행, 그리고 60여 개국 글로벌에 흥행을 시킨 기업입니다. 그리고요. 매출이 200% 영업이익이 350%인데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제가 아까 빅데이터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카카오는 4,500만 명 정도 이상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150만 명을 기준해서 2016, 17, 18, 19, 20년까지 거의 600만 명 빅데이터죠. 그죠? 아, 이 빅데이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차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스터 블루 자체 플랫폼 가입자 수와 결제 금액을 보겠습니다. 웹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두 번은 뭐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웹툰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결제 금액이 회원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되냐면 이 미스터 블루 자체 플랫폼 결제 금액이요. 300억 원이 넘어갔어요. 2020년 익스펙테이션. 엄청난 거죠. 그 정도로 유료 결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디에가 플랫폼이 탑재가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미스터블루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00억이 좀 매출했던 회사가 그리고 작년에 600억으로 두 배 성층 뛰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시장에서 8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817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50% 매출을 증가를 예상을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한 140억인데 올해 2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실적이 2분기, 3분기, 4분기 다 뻥뻥뻥 터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사실은 뭐 한 40억 정도 더 증가할 거 보이니까 30, 40%니까 실적은 노프라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의 현금 자산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돈 없는 박진남 빅데이터 전문가는 돈 없는 기업 싫어하죠. 2년간의 현금 흐름이 현금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얼마에서 49억에서 214억으로 많이 늘었죠. 이 회사가 사실 6년 된 회사입니다. 성장세가 너무나 무서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스터 블루의 이걸 가지고 나온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짜배기 자회사, 대박은행 자회사가 있어요. 블루포션 게임즈라고요. 이 회사를 100% 지분 75억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대박을 내버렸어요. 국내에서 아니요 해외에서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매출, 이 회사 그 아까 블루오션 게임즈가 사실 이 게임의 이 회사의 매출 부분에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 블루가 웹툰을 해서 컨텐츠를 팔아서 판매를 하면서 회원이 많이 모인 거예요. 카카오처럼 네이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접목시킨 거냐. 게임에다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매출액이 325억인데요. 무려 20배나 증가했어요. 5% 정도 있어요. 비중이. 게임 매출이. 이 회사의 게임, 이 회사의 매출 중에 절반이 이 블루오션 게임즈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미스터 블루, 게임 흥행의 성공은 당연히 빅데이터죠. 구글 플레이 아시죠? 스마트폰에. 모바일 게임 출시하자마자 매출 2위로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아에서 매출 2위고요. 출시 첫날에 대만 애플스토어 매출 2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게임에서 1위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여 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회사가 매출을 물론 우리가 NC소프트나 넥슨도 있지만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이 325억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글로벌 누적 매출액이 700억에다가 회원수가 400만 명입니다. 아셨죠? 게임에 한번 좋아하시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가죠. 게임은 충성 고객들이 많으니까요. 이 회사가 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 미스터 블루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그런 대형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웹툰에 미스터 블루의 컨텐츠가 대부분일 겁니다. 거기에서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의 그 빅데이터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SK텔레콤까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 우리가 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퍼가 어느 확인해 보니까요.
77이더라고요. 카카오는 85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예요. 그죠? 거기에 절반만 하더라도 토 30, 40, 50 정도는 충분히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 회사 한 중장기적으로 한 6조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베트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게임을 말씀드렸으니까 미얀마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250명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개발자가만 250명.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페이지 플랫폼 올라오는 서비스가 다 이 미얀마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월 만화 컨텐츠를 얼마 정도 내놓냐 하죠? 250건. 연간 3,000건을 내놓고. 연평균 성장 20%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외출 컨텐츠 하면 미스터 블루가 최고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스터 블루가 하반기나 내년에 천만을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왜? 국민 중에 5명은 5G가 깔리고 그러면 당연히 웹툰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순환은 빅데이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회사가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겠죠. 미스터 블루 본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암동쪽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스터 블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 님블 치대공사님께서는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조금 낮았을 때 매수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가격도 네. 괜찮은지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상한가나 갔을 때 거래량이 터져주죠. 이건 단기 고점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15,000원 갔을 때 거래량이 터질 때 이건 단기 고점이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조종을 주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죠. 저점 높여가면서 차트가 말해주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래량도 없는데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지금 거래량이 항상 터질 때가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는 중고점 15,000원대까지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점이죠. 실적이자 나올 때 됐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요. 12,000원 정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은 이쪽 라인이네요. 네, 미스터블루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준환 매니저님 꼭 오늘 유튜브 채팅방 보시면서 응원 메시지 담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한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치킨 교환권 받아가실 분은요. 김영미님께서 당첨되셨어요. 미스터블루 종목도 수익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전에 캠트로시스를 사셨나 봐요. 캠트로닉스 네. 매수하셨는데 그 종목에 대한 리뷰도 다음에 박준환 매니저님 시간 되시면 도와주시기 바랄게요. 변함없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올려주셨어요. 김영미님 네. 이벤트 당첨 축하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